그 다음 봅시다. 문제를 우리 좀 이따가 풀고요. 다시 넘어가서 1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병렬구조라고 나왔죠. 병렬구조 기억납니까? 병렬구조인 거 확인하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경우인데요? 밑줄이 있는데 밑줄 놔두고 밑줄이 있는데 앞에 뭐가 있다고요? 접속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됐어? 뭐 얘기하는 건데? and but or 얘기하는 건데? 알았지? 야 근데 바로 앞에 접속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부사나 전명구도 들어갈 수 있다. 사이에 알았냐? 얘네들은 괄호를 묶어봐야 돼. 알았죠? 문장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알았지? 그럴 때 밑줄 있을 때는 접속사, 바로 앞에 접속사가 있는 경우에는 병렬구조인데 병렬구조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다 모든 문법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문맥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돼있어. 뭐에 보라고? 해석해봐야 돼. 누구랑 연결되는지. 알았냐? 그래서 같은 형태인 걸 찾아줘야 돼. 밑줄이 그어진 ing나 pp 앞뒤에 등이 접속사가 있다면 등이 접속사가 뭐 얘기하는 건데? and but or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이게 있다면 연결 대상과 문법적으로 대등한 형태의 어구를 연결하여 병렬구조를 이루는지 확인해야 돼. 됐냐? 얘가 앞에 있는 동사랑 병렬인지 투부정사랑 병렬인지 ing랑 병렬인지 pp랑 연결인지 확인하실 거예요. 이해됐어? 이거는 and but or 나왔을 때 이건 100%야 얘들아. 알았지? 됐어? 그러니까 밑줄이 있는데 앞에 접사가 and but or가 있으면 무조건 병렬구조. 해석해보라는 얘기야. 알았지? 병렬구조는 시험대 진짜 많이 나와. 4번 가볼게. 문장의 주요소로 쓰이는 ing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의 주어하고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 주어, 보어, 목적어 뭐 이런 거 주어.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동명사죠. 그죠? One of my wishes 내 소원들 중에 하나는 going for a ride with him. 그와 함께 이제 타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주격 보어 자리고요. 그 다음 동사의 목적어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다 뭐 쓴다고요? 뒤에 ing 없는 들입니다. 이건 아마 중학교 때 많이 열심히 외웠을 거예요. 알았지? 기본적으로 뭐 알아두시면 되냐면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됐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건 미래지향적이다. want, plan, wish 이런 것들이요. 됐나요? 그러면 무조건 투부정사. ing가 오는 건 현재나 혹은 과거지향적이다라고 얘기해요. 됐어? 근데 투부정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동명사가 오는 단어들을 좀 외우세요. 알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투부정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다 뒤에 ing 오는 것들이야. 정리 싹 다 돼 있네. 한번 볼게. 이따 봐봐. 여기 지금 같이 보면서 너네 책에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몰랐던 것만 체크해. 알았죠? 알고 있는 건 냅두고. 그래서 다음에 볼 때 체크돼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잖아. 그치? 어보이드 ing는 알고 얘 좀 조심하세요. 컨셀 다음에 ing 잘 모르죠. 컨셀 다음에 ing. deny는 부인하다 ing고 디스커스 ing. 뭐뭐 하기를 토론하다. 디스커스 ing. 아, 디스커스는 그리고 타동사라는 거 꼭 알아둬야 돼. 알았냐? 디스커스 어바웃 없어. 알았지? 꼭 체크. enjoy, finish, give up, image. 이것도 잘 모르는데. image나 ing.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되게 잘 나와. image나 ing. keep ing 알고 계속해서 뭐하다. mind, 꺼려하다 이 뜻이죠. put off. 우리 put off랑 같은 말이 뭐지? 위에 안 써있네. put off 같은 말, post off. 꼭 알아보시고. 뜻도 똑같고 뒤에 ing로 것도 똑같습니다. 미루다, 연기하다. 포스터포. 요것도 잘 모르던데 서제스트 아닌지 요것도 같이 알아보시고 모르는 것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그래 다음에 공부할 때 한 번 더 보시면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됐냐?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부정사, 동명사 다 오지만 의미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치?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지?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이라고 했어. ing는 뭐라고? 과거지향적이라고. 됐나요? 그래서 미래에 해야 할 것을 기억하다, 미래에 뭐만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다. 리그레스 좀 조심하라고 했죠. 리그레스는 원래 단어를 후회하다로 외우고 있는데 투부정사가 왔어. 미래에 해야 할 것을 후회한다고 하면 말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해석이 뭐라고? 유감입니다. 뭐만 하게 돼요? 유감입니다. 리그레 ing는 그냥 ing 했던 것을 후회한다 이랬죠. 근데 그래서 리그레만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 try to하고 try ing는 많이 봤죠. 그죠? try 투부정사는 졸라 노력하는 거고 ing는 시험삼아 한번 해보단데 너희들이 앞으로 지문을 많이 보면 알겠지만 try 다음에 투부정사 ing 투부정사가 100번 중에 90번은 넘게 나올 거야. 알았지? 대부분 다 투부정사인데 내신들 외우할 때도 ing 나오면 거기만 좀 체크를 하세요. 잘 안 나오니까. 알았죠? 내용상 시험삼아 그냥 한 번으로 해보는 거야. 졸라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알았지? try ing. stop은 여기 아래도 써있지만
문법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stop은 왜 안 나와? stop은 뭐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한다. 이 말은 뭔데? stop 다음에 to 부정사 올 수 있지만 이 to 부정사는 목적어가 아니야. 얘는 뭐로 쓰였다고? 부사적으로 보여요. 뭐를 나타내는? 목적을 나타내는. 목적어는 을을이잖아. 목적은 뭔데? 뭐뭐 하기 위하여요. 이해되냐? 됐어? 그래서 stop은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얘기하고 stop ing는 이거 하는 것을 멈추다 얘기해. 해석 잘해야 돼. 이거 내신 때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stop 다음에 ing 나와 이거 to 부정사 바꿨으면 틀렸다고 잡아내야 돼. 됐어? 마찬가지로 stop 다음에 to 부정사 써있는 걸 ing로 바꿔서 틀렸다고 잡아내셔야 된다고. 해석이 완전히 다르니까. 알았죠? 그거 꼭 잡아내시고. 여기도 써있지. stop to 부정사는 여기 뭐라고 써있어? 목적어가 아닙니다.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치? 됐어?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하여 멈추답니다. 그 다음 전치사의 목적어. 어퍼와스에 꼭 필요한 용어가 뭐겠죠? 페이지에 있다고 그러고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했어. 야, 나 봐봐. 전치사 for 다음에 I를 쓰고 싶어. I. 나. I. for 다음에 I야, me야, my야, mine이야. 뭐 써야 돼? for 다음에 당연히 me 써야 되는 거 알지? 왜 me 쓰는데? me는 무슨 격인데? 목적격이잖아. 그지? 전치사 뒤에 쓰는 건 그 문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해. 그래서 목적격이 있는 건 꼭 목적격을 써줘. 격이 없는 건 그대로 써준다. 됐냐? 근데 이 말을 우리는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전치사 뒤? 전치사 뒤?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알았죠? 그래서 목적격 쓴다. 이해됐니? 그 용어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명사 아니면 대명사야. 알았냐? 그리고 동명사. 됐어? 투부정사 모른다. 투부정사 모른다. 아니 니네 이거 본 적 있어? for 투부정사 이렇게 쓴 거 본 적 있냐? 없지. 왜 없는데? 이렇게 안 쓰니까. 틀린 문장이니까. 알았죠? 왜 그러냐면 전치사 투 때문에 그랬는데 전치사 투 있잖아. 니네 이렇게 쓴 거 본 적 있니? 없잖아. 그치? 헷갈리니까. 알았죠? 그래서 문법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전치사는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있어. 이 말은 뭔데?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 못 써요. 이 뜻이야. 알겠냐? 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목적격 보호자리 오형식 얘기하는 건데 목적어와 ing를 썼다는 게 둘의 관계가 능동이라는 얘기다. 그냥 지각동사가 아닌데도 ing가 나온 경우가 있다. 야. 원래 목적격 보호자리에 ing 본다는 얘기는 동사가 지각동사로 되잖아. 그치? 지각동사는 동사 운영 아니면 ing를 쓰니까. 근데 지각동사가 아닌데도 ing 나온 놈이 있대. 미안하지만 이 동사를 외워야 돼. 알았죠? keep 목적어 ing get 목적어 ing.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와. 선생님 get 목적어 to 부정사 아닌가요? get 목적어 ing도 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 봐서 그렇지. 했냐? 그럼 선생님 어떨 때 to 부정사 쓰고 어떨 때 ing 써요? 몰라도 됩니다. 시험 잘 나와요. 알았죠? 됐어? ing도 올 수 있구나라고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그런 문장을 만났을 때 어법적으로 이상한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됐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leave 목적어 ing. leave가 오형식으로 현재 분사를 목적격 보호자리에 쓸 때는 leave가 떠나다의 뜻이 아니라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내버려 두다의 뜻이야. 알았냐?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내버려 두다. find 목적어 ing. 아마 요거를 제일 많이 볼 거야. find하고 keep을 제일 많이 볼 거라고. find 목적어 ing. 됐냐? 지각동사가 아닌데 목적격 보호자리에 ing를 취할 수 있어. have. have는 허락이나 가능을 나타낼 때 ing 온다. 선생님, have는 사역동사 아닙니까? 사역동사 맞아. 근데 사역동사 목적어 ing가 아니라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으로 써야 되잖아. 근데 ing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시키다의 의미가 아니야. 알았지? 허락이나 가능을 나타낼 때 됐어? 나도 잘 못 봐. 알았죠?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고. 근데 ing 왔다고 해서 틀렸다고 적으시지 않는다. 됐냐? 그때는 시키다 의미 아니야. 알겠어? 시키다 했다는 거. 지각동사는 당연히 ing 오는 거 알고. 됐냐?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만 그렇구나라고 알아두세요. 제일 많이 나온 건 keep, leave, find입니다.
알았지? 얘네 세 개는 꼭 알아봐야 돼. 됐어? IS 나오는 것만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니까. 알았죠? 꼭 체크해. 그 다음요. 빈출 표현을 그랬어. 빈출이 뭔데? 졸라 자주 나와 이것들아. 그러니까 꼭 이건 암기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데. 우리 독해할 때도 잘 나오는 건데. 여기도 지금 보면서 이거 다음에 ing 오는지 아닌지 몰랐다면 체크하시고 옆에 뜻도 몰랐다면 체크하세요. 체크한 거면 나중에 다시 오면 될 거예요. 알았죠? 처음부터 볼게요.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얘 upon은 on으로 바꿨을 수 있어요. on ing 똑같아요. 뭐뭐 하자마자 얘는 시험 문제 왜 많이 나왔는데 우리 뭐뭐 하자마자 접속사 뭐지? 뭐뭐 하자마자 몰라? 에즈스는지 했냐? 학교 시험에 에즈슨 에즈 다음에 쓰세요 라고 나온 적도 있었어. 어퍼 나인지나 오 나인지 반대로 에즈슨 에즈 써있는 걸 어퍼 나인지로 바꿔 쓰세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다. 알았니? 뜻은 똑같아. 차이점은 뭔데? 얘는 접속사라는 거. 얘는 전치사라는 거. 했냐? 그 말은 뭔데? 전치사 뒤에는 주어동사가 안 되잖아. 에즈슨 에즈는 뒤에 주어동사 완벽한 문장 써줘야 되는 거고. 됐냐? 그 차이점만 알아주시면 돼요. 됐네? 뜻 간단한 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 이거 외워야 돼. BBGIN 2000년대 초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 고1 3월 모의고사에 BBGIN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BBG 다음에 초문정사 써놓고 만약 틀려 보여줘. 요소 안 나와. 알았죠? 내신진 용이니까 알아두세요. 외우시라고. BBGIN 뭐 만들어 바꾸다 이렇게. 그 다음, have trouble ing 졸라 많이 나오지. have trouble ing 여기 아래 있는 거 have difficulty ing 이거 외우세요. 알았죠? 뭐 말인데 어려운 겁니다. 독해서 되게 잘 나와. 알았죠? have trouble ing have difficulty ing 야 difficulty야 t difficulty 아니고 했니? difficulty keep ing 봤고요. 얘요 keep은 이거 독해할 때 많이 했었죠. keep은 원래 뭐 하는 걸 지키다 유지하다의 뜻인데 누구 만나면? from만 만나면 막다 방해하다 금지하다의 동사로 바뀐다. 됐냐? 목적어가 ing 하는 걸 막다 방해하다 금지야. keep 목적어 from ing 외우셔야 돼. object to ing to가 전치사만을 말해줘야 돼. 뭐뭐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다. 의주야? 응도. object to ing야. 외울 때 ing까지 같이 외워야 돼. 알았죠? object to까지만 외우지 마세요. object to ing 뭐뭐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다. 그래서 be to ing 우리 많이 했었지. 비유수 ing 내가 뭐 하는데 익숙하다 익숙하다라고 외우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됐어? 비유수 ing, get used to ing, become used to ing 다 똑같아. 뭐 하는데 익숙하다 얘도 외우시면 돼. be accustomed to ing 똑같아. 뭐 하는데 익숙하다 be accustomed to ing spend 시간 돈 ing 많이 봤을 거고요. look forward to ing 는 중학교 때 배웠을 거고요. look forward to ing 뭐 하는 게 학수고대하다 졸라 하고 싶어 죽겠다 됐냐? 여기서도 중요하네. be devoted to ing 꼭 외워라 이거. 알았지? 뭐 하는데 전념하다 헌신하다 몸을 갖다 바치다 이 뜻이야. 됐어? 눈 또 정신 차려. 졸려고 죽으려고 시간 얼마 안 남았어. be devoted to ing 꼭 체크 외워야 돼. 알았지? 잘 나와. be born 야 태어나다는 무조건 수동태로 써줘야 돼. 그가 태어났습니다 뉴욕에서. he was born at New York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그냥 태어나다는 무조건 수동태입니다. 알았지? 그 다음 be told 수동태 듣다잖아. be seated 앉다인데 여기 잘 봐. 이거 잘 모르던데 이거 차이점 아니야. 얘는 자동사고 얘는 타동사야. 됐어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 알았죠? 내가 자동사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지? 수동태 불가야. 알았죠? 원래 sit은 무엇을 앉히다 이 뜻이야. 알았죠? 그래서 주어가 앉다 할 때는 이렇게 써줘야 돼. 이해되냐? 됐어?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니까. 얘는 자동사라. 알았지? be dressed in 독해도 이거 잘 보이지? 뭐뭐 입다. be dressed in in까지 같이 배우시고 be located locate가 다른 뜻이 뭔지 아냐? 사연 찾으면 위치시키다야. 주어가 어디 어디 위치에 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수동태로 써줘. 이해됐어? be located in이나 on 어디 어디 위치야. be used 동사원형 얘랑 헷갈려 받는다고 그랬지. 어디 갔어? be used 다 있는지 어디야?
어디니? 여기 있네. 요거랑 헷갈려 간다. 비유수적 상황형은 유지에 쓰임새라고 했어. 뭐뭐하기 위하여 주어가 사용되었을 그냥 비주추 동사원형 투부정사하기 위하여 주어가 사용되었어. Be exposed to 어디어디에 노출되다. Expose가 뭔데? 노출시키다. 알았냐? 단어들. Be compared to 뭐뭐와 비교되다. Compare는 원래 부분이 Compare A to B야. 알았어? 수동태가 되면서 Be compared to가 바로 붙는 거야. 내 말 이해해야 돼 지금. 알았냐? A와 B를 비교해야 되지. Compare A to B. 이해되니? 수동태가 되면서 be compared 되고 to가 바로 붙는 거야. 알았죠? 됐어? 이 전치사야. 알았냐? 어. be referred to is. 얘도 원래 뭔데? refer to A as B야. 원래 이 부분이었다고. 근데 A가 앞으로 가면서 얘가 뭐가 돼? be referred to as B야. 미안한데 이거를 외우지 말고 이거를 외워. 이거를 외우면 얘가 수동태로 바뀌었구나라고 알아주시면 되잖아. 이해하면 되잖아. 알았지? 왜 머리를 쓸데없는 거 두 개 더 외우고 있어? 낭비야 낭비. 알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 refer to ASB. A를 B라고 말한다. A를 B라고 언급한다. 됐냐? 그렇게 외우시라고. 수동태에 바뀌었을 때 2까지 같이 따라가야 돼. 됐냐? 여기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끊는 거야. 알았죠? refer to까지 한다는 거야. 됐어? 그거 조심하자. Be equipped. 요것도 졸라야 돼. 잘 나오고. Equip이란 단어가 원래 뜻 뭐라고? 장착시키다야. 갖추게 하다의 뜻이라고. 됐냐? 주어는 뭐뭐를 갖추고 있습니다. Be equipped. 니네 나이 때 나 열심히 외웠던 거야. 알았지? Be equipped. 주어는 뭐뭐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해됐어? Equip이 장착시키다의 뜻이라고 했어. Be allowed to. 이걸 왜 외워? Allowed 목적은 청정사가 수동태로 바뀐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알았지? allow 목적은 청정사. be allowed 다음에 청정사. 됐어요? be filled with 똑같은 말. be full of 많이 외웠잖아. 얘도 원래는 뭐였는데? fill A with B야. A를 B로 가득 채우고 돼. 이해되냐? 근데 뭐가 되면서? 숨태로 바뀌면서 with가 바로 붙는 거야. A가 앞으로 빠지고 fill A with B. 됐어? 구문 알아두면 해석하기 훨씬 더 쉽습니다. 알았죠? 모르는 거 체크하시고 그것만 암기하세요. 뜻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뭐? 투가 전산지 총정산까지도 같이 꼭 외우시라고. 시험이니까. 됐어? 미안하지만 이건 답이 없어. 암기해야 돼. 알았죠? 이 암기고 답이 없어. 힌트 하나만 줄게. 투부정사의 투냐 아니면 전치사의 투냐. 시험 문제 이게 만약에 나왔을 때 내가 외웠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외우라고 시켰는데 내가 쓴 말 왜 그때 안 외웠을까 족도 후회하면 필요 없잖아. 그치? 잘 찍는 방법 얘기해 줄게.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돼. 알았어. 요거만 문법적으로 헷갈릴 때 뭐뭐에 혹은 뭐뭐에 대해 라고 해석이 되면 무조건 이해야. 됐냐? 선생님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싹 다 조사해 봤는데 요걸로 찍으면 80% 맞출 수 있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아까 object to ing 얘기했지. 여기 뭐라고 써있어? 다른 문법책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뭐뭐 하는 것을 반대하다 이렇게 써있어. 됐어? 나는 그렇게 안 외웠다고. 뭐뭐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다 이렇게 외웠다고. 그래서 투가 전치사로 나는 생각을 했어. 이해되냐? 그렇게 바꿔서 외우실래. 알았지? 됐냐? 이렇게 외워두면 80% 맞출 수 있어. 아니 잘 모르겠으면 확률 50%에서 80% 올리는 게 낫잖아. 그치? 찍을 때 잘 찍어야 되니까. 알았죠? 뭐뭐에 뭐뭐에 대해. 아니 전치사 2가 너네 편지 쓸 때 2 사람 쓰면 뭐라고 했을게? 누구누구에게라고 했었어. 그치? 뭐뭐에라고 했었게 되면 전치사 2일 가능성이 있다. 됐냐? 찍는 비법까지 가르쳐도 그래서. 알았어. 근데 찍기 전에 뭐하라고? 제발 좀 외우시라고. 그러니까 외울 때 object to ing, be accustomed to ing, look forward to ing, ing까지 같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 안 하잖아. be devoted to ing, apply oneself to ing. 외워야 된다고요. 알았죠? 외우는 게 최고예요. 입으로도 제발 외우세요. 됐어요? 쓰면서도 외우시고 입으로도 외우시고. 됐냐? 앞으로 가보자. 시간이 조금 남아서 문제 좀 풀어볼게요. 177페이지 1357 시작.
근거를 갖고 찍으라고 그랬어. 그냥 막 찍으면 안 돼. 어법 무조건 공식에 의해서 푸는 거야. 1379. 그거 들어보세요. 다 푼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1번 가볼게요. 1번 마세트래. 누구 수축하고 있어요? 페이퍼 수축하고 있죠. 그죠? 둘이 관계 따져봅시다.
종이는 재활용하는 겁니까? 재활용되어지는 겁니까? 너 이런 거야? 종인데요? 너 뭐하고 있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맞아? 말티냐고? 리사이클? 등가답이야. 알았냐? 회피소주. 재활용된 종입니다. 됐어요? 재활용되어진 거야. 이게 있어야 돼. 알았지? 근데 씨발 진짜 너 이름 뭐야? 근데 종인. 저 종인데요? 뭐하고 있니? 엄마가 시켜갖고 재활용하고 있는데. 아씨 미안합니다. 자 3번 갑시다. 3번은 맞아야 틀려요? 얘 누구 수식하고 있나요? 과학자들은 따릅니다. 시스템을 디자인. 얘 수식하는 건 아니야. 태냐? 너 이름 뭐야? 시스템인데요. 너 뭐하고 있니? 설계하고 있어요. 말해? 시스템은 설계되어진 거야. 알았죠? 그리고 이것만 알아주세요. 디자인이 나중에 보시겠지만 디자인 목적어 특정사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됐어요? 수동태가 되면 청소사 바로 붙는 거죠. 청소사 바로 붙는 거지. 그치? 됐어? 수동이야. 디자인 됐어줘야 돼. 이해되냐? 어. 5번. 5번은 맞아야 틀래? 이거 5번은 뭐 물어본 겁니까?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까? 끊으시고 끊으셔야 돼. 위드 분석입니다. 알았죠? ING냐 PP냐 물어볼 때 문장을 딱 보고 앞에 위드가 있는지 없는지 제발 좀 확인하세요. 알았어요? 둘의 관계 따져야 돼. 얘네들이 호소되어지는 건지 호소하는 건지. With each separate scenes and bright colors. 얘네들이 눈에다가 호소하는 게 맞아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 어필링이다. 알았지? 둘의 관계가 능동이야. 얘하고 어필의 관계가 능동입니다. 뜨냐? 어필.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죠? 임프레셔니즘은 아래 써있네. 인상주의입니다. 인상주의. 자, 여기까지. 7번 가겠습니다. 7번은 맞냐 틀리냐? 여기 봐. 접속사지. 웬 접속사잖아. 주어 동사 썼어. 네가 코믹 섹션 of newspaper를 읽을 때 조동사 나와야 돼. 접사니까. 그지? 어? 주어 자리에 동명사 잘 쓰여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요? 동사 있습니다. coming out, out 동사냐? occult 동사냐? 됐은 뭔데? 예수 시켜주는 사자. 너를 웃게 만들 카툰을 뭐 하세요? 자르세요. 알았죠? 컷 써야 됩니다. 왜? 명령 문장. 동사 원형을 시작. 이해되니? 만약에 동명사 주어 이게 맞다면 동사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 근데 동사 없어. 알았죠? 동사 없잖아. 됐어요? 그래서 동사 원형자. 명령문 쓴 거. 확인했어요? 그 다음 9번 가볼게요. 9번은 9번 이거 맞아요? 틀려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주어 had heard, 들었습니다. about the spyglass, 들었고 V1이고 그 다음에 had heard, 들었고 비계, V2네. 됐어? 문장 이상도 없어? making so on, 여기까지 끝나야 돼. 근데 여기 뭐가 있어? 쉼표가 있고 ing를 썼어. 그럼 이거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분석문. 이해되냐? 깨달으면서 write away how useful the device could be the two armies and the soldiers. 곧바로 write away는 즉시란 뜻입니다. 즉시 깨달으면서. realizing에 걸리는 목적. 구문 분석? 예, 예, 예. 이렇게 해줘요. 알았죠? 목적어 자리 지금 못 썼네. 누군지 또 썼어. 됐네? 그게 바로 목적. 이해되냐? 황현이? 네, 맞습니다. 바로 뒤에 목적으로 있어. 의지도. 황현이네? 글쎄, 분석원자리.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깨달은 거잖아. 뒤에 목적어도 있고. 아니, 분석원이면 주어가 보라고 했잖니. 됐냐? 네, 그치. 고생 드렸습니다. 자, 들어가서 페널티 쓰고 가세요. 저희 3일절에 와요. 3일절에 안 옵니다.